검찰의 소위 하명수사 무더기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정치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하명이 아니라 울산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입니다. 그리고 보리고기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검경간 충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개혁 국면이 시작되자 1년이나 묵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청와대 하명 프레임을 씌워서 짜무치기 수사를 진행하고 일부 주요 피의자의 경우는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무더기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소권 남용과 짜맞추기 기소 등 검찰 권력의 부당한 사용은 검찰의 오랜 악습으로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간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모습만 국민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및 한국에 체류한 중국 관광객 봉북 소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입국 금지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발병 의심자가 아닌 발병국 국민을 일괄적으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쉽지 않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호주와 캐나다가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제관계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는 입국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제1야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